우리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 국회에서 지금 공직 후보자, 공직자 또 KBS 사장, 대표방송 사장에게 그런 걸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 참으로 서글픕니다. 볼까요, 한번? 자, PPT 켜주세요. 요즘 저 그 일본 청소년들이요. 저하는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친일파 소리 들을까 봐 일본 사람 만나기도 겁나죠. 일본 청소년들이 요즘 한국말에 사는 두 단어짜리 말이 세 개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졸라, 대박 세 가지랍니다. 그만큼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죽창가 부를 때도 일본 도쿄돔에서는 우리 블랙핑크 공연에 정말 차오르고 있습니다. 참 친일몰이 참 확실히 좀 대행적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진국에 살고 있는 태어나 보니 선진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10대 20대는 일본 슬램덩크를 보면은 혹시 박민 사장님이 슬램덩크 보았으면 친일파를 몰릴 겁니다. 집에서도 절대로 오타니 녹차등 마시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푸른 산호초랑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젊은 애들을 이야기하려면은 이것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컴플렉스에 갇혀 있어가지고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가 일본을 국민소득에 앞지르고 있는데도 약소민족이고 수탈당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최근에 한국어 교재로 선택되고 유럽의 청소년들에게 읽히겠다고 소개된 차인표 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볼까요? 일본 NHK 텔레비전에서 한글 자막이 나옵니다. 동해바다 검사 아시죠? 고시엔디에서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대회에서 1등 했던 도쿄국제고 스토리 아닙니까? 다음 보실까요? 바친코. 이거 한번 이거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OTT에서 14개에서 1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국내에서 죽창가 안 불러도 지금 전 세계가 우리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의 힘이고 이게 김구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문화 대국 같습니다. 다음 이거 보실까요? 우리가 미국 관계에서 중요한 게 이게 제가 특파원도 했는데 자랑스러운 기록 중에 하나인데 이 특종을 제가 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정부 위안부 결의안을 만든다 그랬을 때 별로 믿지를 않았어요. 일본 미국 사람들이 왜? 근데 했습니다. 여기 우리 교민들 정말 노력했고요. 그리고 우리 그 활동가들 여기에 윤미향 시간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빛나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일본 정부에게 역사를 가르치라고 미국 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예, 이게 이제 미국 홈페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 파친코 같은 경우 보면은요, 이건 아마 우리 KBS는 이렇게 못 만들 겁니다. 아마 일본과 큰 국교 맞추는 문제가 생길 정도로 굉장한 내용인데 이걸 미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미국 작가가 만들고 물론 쓴 사람은 우리 한국계 이민진이라는 분입니다. 영어로 쓴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걸 좀 빼서 친일몰이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KBS가 근데 KBS도 이런 이제 OTT 문제를 OTT를 통해서 우리 KBS가 글로벌 우리 K컬처의 K웨이브의 큰 그 주축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최근에 그 KBS가 글로벌 OTT와 해외 각 로컬 OTT에서 콘텐츠나 포맷을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이 수출 현황 보니까 2021년에 657억 원이었는데 지난해는 9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맨 증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그 OTT 신작 콘텐츠 뭐 사장님 다 파악은 못하시겠지만 혹시 아십니까? 최근에 히트작 예. 예, 지금은 외국 판매는 호전돼 지금 국내 판매가 좀 예, 나쁜데 최근 드라마들도 다 돼 우리 있고. 선거 때 우리 선거 치르느라고 사실 고려 그란 전쟁 참 이게 야 우리나라도 이 드라마 수준이 이렇게 올랐거나 했더니 이게 KBS 만든 거였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글로벌 OTT에 수출된 신작 콘텐츠를 살펴보면 넷플릭스에 수출된 게 고려 그란 전쟁, 혼례 대첩, 미남당 등이 수출되었습니다. 또 디즈니 플러스에는 붉은 단심 또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는 가슴이 뛴다 수출되었습니다. 1분. 예, 1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미국 ABC 방송에서는 굿 닥터,
이건 이제 포맷 수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저 살림하는 남자들, 국민 여러분 미국 ABC에 수출됐고 살림하는 남자들은 중국에 1박 2일은 베트남에 수출되었는데 이걸 좀 KBS가 콘텐츠 저력을 바탕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관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콘텐츠 전략 본부를 신설하고 있고 지금 CJ나 다양한 OTT와 지금 업무 협약을 진행해서 이제는 채널에 갇혀서 제작하고 유통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콘텐츠 경쟁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2011년에 시작된 뮤직뱅크 해외 투어가 K-POP 열풍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진행된 뮤직뱅크 월드 투어 18번째 공연인 KBS 뮤직뱅크 인 벨기에 몇만 명 모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좀 다녀보십시오. 좀 다니시고. 작년 연말에 일본 다녀왔었는데요. 뭐 느낄 수 있었습니다.